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77번째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누룩. 종교가 세속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세속사를 외면하거나 등한시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초월함으로 오히려 인간을 세속의 차원에서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혼과 육신, 초자연과 자연, 신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 그러나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곧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합적인 것, 즉 인간을 구한다는 것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구원을 받을 때 개개인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 등이 인간을 구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비추어 보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항상 타일러 주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직접 뛰어드는 일은 신자가 해야 하고 때로는 성직자가 직접 뛰어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야망이나 지배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면이 강조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 세상 안에 있다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본시 교회 자체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회와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 넓게는 세계를 위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변이나 이웃 또는 국가 문제에 원천적으로 관심을 갖고 봉사해야 합니다. 과거의 관념은 성속의 구별, 다시 말하면 종교와 정치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 회의는 교회의 현대화의 역사적인 일을 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인 교황 요한 23세가 소집한 것입니다만 이 공의회에서 교회는 오늘의 인류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친 것인가 논의되면서 교회의 반성과 역할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요청에 의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자기 본래 사명을 다시 한번 깊게 반성해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와 떨어진 산중에서 선민들만 모여 천당 가기 위한 것일까요? 대단한 모순입니다. 교회는 누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당신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마음을 순화시켜 사회 전체의 윤리를 드높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부정부패한데 그대로 두고서 윤리가 향상되느냐, 정치와 경제는 윤리에서 빠지느냐, 정치와 경제가 국민의 생활에 가장 깊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서 윤리를 빼면 전부 도둑놈들인가? 그러면 정치나 경제도 윤리 안에 있어야 하니까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하지 않느냐라고 답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정치도 경제도 모든 사람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것이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의 사회 참여에 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항 속에 병든 고기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병든 고기들을 하나하나 구해준다고 해서 이를테면 어항에서 병든 고기를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어항 자체에 물을 맑게 새로 넣어주듯이 전체적인 생활 환경을 맑게 해주어야
본질적인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어항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을 정화시켜 구한다기보다 오히려 개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 전체를 공동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인간을 참으로 옳게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근래 와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